김선영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세자매에서 김선영님은 유년 시절 받은 상처를 잊고 애써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는 희숙역을 맡아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표현, 관객들과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생각을 못해서, 진짜 생각을 못해가지고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수상소가 어떡하지? 아, 너무 좋네요. 진짜로 이렇게 큰 상 받으니까. 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영화에 출연하게 해준 이승원 감독님 고맙고, 우리 같이 찍느라고 항상 고생해준 김상수 PD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그리고 윤주가 처음에 안 하겠다고 해서 도망다녔는데 계속 꼬셔가지고 윤주가 결국은 꼬심을 당해서 해줬는데 너무 고맙고, 그리고 아이고 참,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물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영화는 문소리 언니가 없었으면 만들어지기 참 힘들었던 영화예요. 굉장히 프리기간이 투자가 안 돼서 너무 오래 걸렸었는데 지치지 않고 힘주면서 언니가 저희를 잘 끌어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를 만나게 된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고생했던 우리 세자매 스태프들 너무 보고 싶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